소셜 도메인 theory에 대한 얘기지. 자, 이 소셜 도메인 theory라는 거는 다 감정과 도덕적인 판단을요, last practical process, 뭔가 이제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본대요. 서로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They cannot be disentangled 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문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질문은 소셜 도메인 theory에 대한 얘긴데, 얘가 주로 하는 얘기는 뭐랑 뭐에 대한 얘기야? 이모션과 모랄 저지먼트에 대한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라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아 뭔가 감정이랑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시작을 했구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머릿속에는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야. 그냥 disentangled, reciprocal 이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어휘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 뭐라 그래? 근데 이 관점은요 달라요 라 그랬잖아. 뭐 할 거라는 거야? 대립되는 두 가지 관계 얘기해 줄게.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뭐랑 달라요? Emotivist랑 Intuitionist Approach랑 달라요. 도덕에 관해서 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이 emotivist랑 intuitionist approach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굳이 읽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감정과 도덕적 판단은 뛸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렇죠? 도덕이랑 관련해서 이런 접근법이랑은 다른 건데요.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해 성인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요 우선권을 준대요.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암시적인 과정이에요. 뭐 하면서? Avoiding reasoning. 이론을 피하면서요. 추론을 피하면서요. As largely posture hoc rationalization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서 그 사회 이상주의 뭐 이거로서 이 reasoning 같은 걸 피하면서 라 그랬어. 얘도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돼. 새로운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일단은 너네한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았어. 다른 얘기 할 거야 다 그랬잖아.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감정과 도덕을 뗐구나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요 도덕이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했지. 근데 못 알아들을까봐 감정이라는 건 쉽게 줬어. 감정적인 과정을 근데 어떤 단어랑 같이 줬어? implicit이란 단어랑 같이 줬지. 그치? 뭔가 이렇게 함축적인 거. 아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앞으로 implicit 함축적이야. 의미하고 있어. 내포했어. 라는 거는 emotional이랑 동의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지금 얘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줬잖아요. 근데 피했대. 그럼 뭘 피하대? 도덕적 판단은 피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도덕적 판단을 피했어요 라는 걸 뭘로 줬어? reasoning 이란 단어를 줬어. 그러면은 이 reasoning을 보자마자 아 reasoning 이라는 건 도덕적 판단을 대신하는 단어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갑자기 추론 얘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합리적인 얘기가 왜 나오지? 가 아니라요. 아 앞에서는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고 했던 거를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도 뭐라 그랬어 지금? 누구를 우선시했대요? 이성보다 도덕적인 어떤 아니 감정적인 거를 더 우선시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짚어줬잖아. 그러니까 social domain perspective에서 봤을 때 이 social domain perspective는 처음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치?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짚어줬어. 지금 뭐 할 거라고? 감정과 이성을 별개로 보는 거야. 여긴 지금 reasoning이라고 했잖아. 별개로 본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었어야지. 도덕적 판단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요. 그쵸? 별개로 보는 거.
그게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요 represent 표현했어요. 그 잘못된 이분법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계속 뭐라 그런 거야?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 도덕적인 거랑 도덕적 판단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는 붙어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오히려 뭐 했대? 그 가정은요 대절이라는 거래요. Affective니까 감정적인 거잖아. Emotion이랑 동의어인 거지. 이 감정적인 경험은요 are important component 중요한 요인이에요. Moral judgment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갑자기 또 도덕적 판단 나왔잖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얘 이제 뭘로 바꿔야 돼? Reasoning이요.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하는 가정은 뭐냐면 여기서 걔네들이 하는 가정 뭐였어? Social domain perspective였잖아. 감정과 도덕적 판단 붙어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 감정적인 경험은 도덕적인 판단의 중요한 요소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연결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he later 후자는요. 이 후자가 뭔데? 도덕적 판단이요. 이 도덕적 판단은요. 또 포함하고 있어요. 뭐를? 굉장히 복잡한 integration 통합적인 거예요. 어떤 거? 생각. 그럼 얘를 보자마자 사실 뭘 떠올렸어야 돼? 감정. 이렇게요. 근데 못 알아들었을까봐 감정 좋잖아. 그치? 방금 얘기했던 이 later이라는 게 도덕적 판단을 지칭하는 거라 그랬지? 후자는 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관점이 뭐였어? 두 개가 연결돼 있어. 관련이 있어.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도덕적 판단은 나오자마자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감정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걸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은 뒤에 걸 읽지 않아도 아, 이 얘기 나오겠다라고 미리 추론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할 거래? 칸트가 한 유명한 얘기 해줄 거래. 뭐라고 했을까?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유명한 사람 얘기 왜 해줘?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이 얘기 해주려고요. 이 사람 뭐라 그랬대요? 굳이 읽을 필요 없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줄게. 뭐라 그랬어? Moral reasoning이 아까 못 알아들었을까 봐 이제는 확 연결해 줬어. 뭐라고? reasoning은 moral이랑 연결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moral judgment가 reasoning이야 라고 다시 준 거죠. 근데 뭐 없는 거? 감정 없는 도덕적인 판단은요 의미가 없어요 라고요. 즉 뭐 한다는 거야?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럼 거의 지금 다 읽었어. 밑에 그러나 사실 내가 한 말 아니야. 아 없지. 역접할 거리 없죠. 그럼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Social Domain Theory 입장에서요. 감정적인 것과 도덕적인 판단이요. 뭘로 표현된 이성이라고 판단된 이거는 연관돼 있어요. 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주제 그대로였던 거죠. 무조건 지웠어야 되는 거 어떤 거? 1번 정반대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어? 이 얘기 아니었죠. 2번은 다 들어가 있어. 이모션, 래셔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뭐라 그랬어? 반응 아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rationalizing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얘 1번이고 얘 2번이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해 라 그랬으니까 누구의 입장이에요? 얘네들의 입장이죠. 왜?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 감정을 우선시했어요 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해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예요. And then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고 이거야 니까 구별해 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울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3번도 마찬가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야 라 그랬으니까 X 쳤었어야 되는 거죠. 도덕성은요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해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 위에 존재해요. 나눠둔 거지. 그치? 이 모랄리티가 뭐였는데? 리즌이었잖아. 이걸 왜 나눠? 같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보브 그 위에 있어요. 틀린 거죠. 너무너무 쉬웠어. 관점이요. 감정을요 물어보는 거야. 도덕적 판단의 핵심이라고요. 둘이 필요한 거야? 필수적인 거야?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야 라는 얘기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1, 2, 3, 4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감정이, 이성이, 중요한 키워드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왜 아닌지 세부적으로 선지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